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효영입니다. 오늘은 자유비행에 필요한 요소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댓글로도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SNS나 인터넷 같은 데서 봐도 자유비행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준비하는 중이다 하시는 분들을 좀 드물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유비행은 좀 교감이, 다른 훈련보다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이제 분실이나 사고의 위험이 아주 큰 훈련이긴, 말 그대로 고난이도의 훈련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항목별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유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새와 교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행을 시키고자 하는 새들의 교감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감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손에 올라온다고, 부르면 날라온다고 해서 교감이 무조건 잘돼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비행을 시킬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얼마나 지내왔는지, 나랑 어떤 어떤 걸 경험해 봤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주인으로서 따르는지 등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주일 때부터 데리고 와서 이유식을 하면서 키운 아이라면 걱정이 아예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하나하나 좀 다른 거라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좀 안전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훈련입니다. 자유비행은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새를 정말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은 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비행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자유비행을 처음 하는 애들은 기초훈련과 안전장비가 아주 필수예요. 먼저 기초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비행을 바로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손에서, 손으로 오게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을 벌려가면서 거리를 늘렸고, 거리를 늘린 다음에는 이제 약하게 던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새 허공에 던지는 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를 허공에, 그리고 약하게 던지면 일단은 주인한테 오게 돼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을 갖다가 부메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거리도 늘리시고 점점 난이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져서 돌아오고, 던져서 돌아오고, 이게 좀 마스터가 되면 그때부터 호출을 시켰어요. 호출 훈련 역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가 멀리서까지 오게 하는. 그렇게 천천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은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초 훈련은 어디서 훈련을 하던 간에 새를 바로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공간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하네스고요, 하나가 발목링이에요. 먼저 하네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몸통을 감싸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산책 나갈 때 하네스 채우죠? 그런 똑같은 하네스입니다. 똑같은 개념에. 당연히 동물을 멀리 도망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물건이죠. 하네스는 몸통 자체를 딱 잡아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격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고요. 보기에도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강아지와 달리 새들은 하네스를 채우기 위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훈련 또한 어렵고, 어렵게 훈련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개체에 따라서 그냥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무새가 되게 유연한 동물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발목링은 말 그대로 발목에 감싸는, 링 모양의 고리입니다. 링을 발목에 감싼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정고리를 걸어서, 조여서, 이제 영구적으로 채우는 고리입니다. 아, 물론 벗기고 싶을 때는 벗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사이즈를 잘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절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충격이 발목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물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벗겨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벗기는 과정이 끼우는 과정만큼이나 아주 힘듭니다. 네 번째는 바로 비행 장소입니다. 비행 장소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반려조를 직접 날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유독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운동장, 개발이 안된 공터, 외곽 지역의 논밭,
이런 데가 아주 좋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 곳인지를 봐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가 비행에 있어서 집중을 잘 못하거나 또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의도치 않은 민폐가 걱정돼서 훈련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조형물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할 겁니다. 새들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고요.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새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하거든요. 분실 아닌 분실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비행 장소 주변에 강이나 호수 등의 물가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비행을 시킬 만한 장소를 발견하셨거나 뭐 정해놓으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의 조건들에 최대한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됐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보호자분 스스로 직접 조심을 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소가 장소 나름인지라 의외로 별로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반려주의 자유비행을 단순한 훈련이 아닌 그러니까 강아지의 어질리티나 프리스키처럼 애완조들의 펫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펫포츠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과 동물 둘 다 재밌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고요. 가족입니다. 적어도 동물을 좋아해서 키운다라고 하시면 그런 마음가짐이 첫 번째로 일단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비행만 하고 마는 새가 아니라 자유비행을 하기 전에 나의 반려동물로서, 반려조로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즉 캠페니언 마인드를 저는 마지막 준비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자유비행에 필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좀 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